용감한 이집트 왕자. 옛날 이집트에 운명의 일곱 여신인 하토르 여신으로부터 세 가지 저주를 받은 아름다운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뱀, 악어, 그리고 사냥개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죠. 왕자의 운명을 들은 파라오와 왕비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돌성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자는 성장했고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죠. 왕자는 운명을 극복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파라오와 왕비는 더 이상 왕자를 성에서만 살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에는 나하린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나하린 왕국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나하린 왕은 큰 돌탑을 세우고 공주를 돌탑에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했지요. 돌탑에 제일 먼저 오른 남자를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하린의 돌탑에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돌탑에 먼저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돌탑은 너무 높고 미끄러워서 돌탑 꼭대기에 있는 공주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곳저곳을 여행했지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나하린 왕국을 지나가다가 높은 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탑에 오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탑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고 있는 광경이었죠. 이집트 왕자는 자신도 공주를 만나기 위해 돌탑에 오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미 공주는 이집트 왕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과연 이집트 왕자는 아름다운 나하린의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